우리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는 숙제 같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풀리지가 잘 않아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여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예요? 그 길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막 안타까움과 애달픈 심령으로 막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어떻던가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야, 내 뜻은 이거야. 그 길로 가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딱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9.9%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안달이 나고 너무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묵묵부답 침묵하십니까? 좀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그 길 좀 보여주세요. 이게 잘 안 되면요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하시다, 너무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혹여나 지금 막 그 뜻을 구하고 있는데 응답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순간 혼돈에 빠지지 않고 좀 선명하게 자신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알려드릴 것은 저 이전에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저는 많은 이 설교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메인 텍스트로 오늘 삼은 책이 뭐냐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명합니다. 저의 오늘의 설교의 구조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크레이그 그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변증학자요, 기독교 변증학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께서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세 권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고 도전 많이 받았고, 와, 이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어야 해.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룰 때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지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운명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야, 다른 길 아니야, 요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설계도 회로도 미로와 같이 내가 너를 딱 정해놨어, 다른 길로 가면 막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한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미로에 막혀있는 옴짝달싹 못하는 생쥐 모양으로 우리가 꼼짝없이 막혀있는 그러한 삶, 이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그 오해의 결과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어려움이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꾸 숨바꼭질을 하는 그러한 양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 뜻은 과연 뭐예요? 좀 가르쳐주세요.
막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해가지고 세상 방법에 손을 턱 대면서 어리석게 나갑니다. 그러다 깨져가지고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붕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요 미로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파김치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얼굴 내밀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참 성질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질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모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퀘스트 뚫고 나가고 모험을 하고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이런 모험에 대한 도전의식이 사라져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안 가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그것을 내가 좋은 결정이라고 해도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아닌가, 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주 소극적으로 살고 아주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심지어는요 믿음의 모험조차도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요 굴뚝같이 생겨버립니다. 막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내가 찾아야만 제대로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푸닥거리하면서 귀신 도움 받는 것처럼, 아, 교회마다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꾸 예언집회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내 길 어딥니까 자꾸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꾸 기독교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자꾸 그렇게 영성의 낭비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 참 답답한 거지요. 강 길로 가세요. 그러다 보면 귀인을 만납니다. 뭐 이런 거. 그 비슷한 거죠. 여러분요, 미래를 안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튀르키예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이 강타를 해가지고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고, 질병에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고문당하는 거죠. 날짜 세면서 이제 D30일, D30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인생이 흥미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다가올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반면에요, 내 인생이 대박을 치는 인생이 된다,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탐구, 강렬한 인생을 향한 도전, 이런 것이 불필요해지는 겁니다. 왜? 이미 잘 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알고 있다, 거의 100%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메인 텍스트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사실은요 우리 앞날에 대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이러이러하다, 그런 말씀을 거의 주시지를 않습니다. 거의 안 해요. 작년에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먼 곳에 나가 무역을 해서 아, 내가 부자가 돼야지, 따놓은 당상이야,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자고했던 사람들 향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착각하지 마. 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말을 해야 해. 데오 볼렌테.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니까 까불지 말고 머리 꼿꼿이 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걸 말씀했지 않습니까?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두 발을 디디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아, 미래는 내게 안 왔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속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죠.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방송실 좀 정신을 부쩍 차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그 심리학 그 실험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 동급생들을 학생들인데 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죄수, 한쪽은 간수,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죄수를 다루는 간수의 일을 하게 했더니 나중에요 폭력성이 엄청나게 생기고 진짜 동급생들을 막 두들겨 패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 비디오를 찍혔어요. 인간은 현실과 놓여있는 상황에 적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또 재밌는 것이 고릴라를 찾아라, 고릴라를 찾아라. 1분 동안요 지금 저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몇 번을 공이 왔다 갔다 했는지 세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고릴라 한 마리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춤도 추고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이 실험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난 고릴라 못 봤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 주고받는 숫자만 세다가 힐끗힐끗 지나가는 고릴라는 못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하면 내가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과 고민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작 내가 지금 놓여있는 현실, 이 현실을 최선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만 보다가 고릴라 못 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감추어 놓고 우리가 찾나 못 찾나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심보가 고약한 늙은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거 그분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지금 부딪히는 삶의 자잘한 현실들 안에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지 지켜야 할 원리 하나만을, 큰 틀의 원리 하나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거의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느 학교 보낼 것인가, 내 직업을 뭐로 선택할 것인가, 어느 회사 들어갈 것인가, 사업은 뭐로 할 것인가, 집을 일로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그 사람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하나님은 야 이거 골라야 해, 이게 내 뜻이야, 저건 내 뜻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도록 그분은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사 먹으면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되고,
원하는 직장, 사업, 일터, 학교, 인간관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대신에 딱 한 가지 기준이죠. 이것이 그 나라와 의에 비추어 볼 때 선한 것인가?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나의 영혼이 이 결정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무너져 내리는가? 요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큐티를 해야 하고 정독을 해야 하고 통독을 해야 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하여튼 성경 공부 이제 왕성 바이블 칼리지 거기 여러분 들어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욕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결정과 선택이 그 나라와 그 의의 검증을 거친 것이라면 문제없는 오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은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로봇 아니고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상 못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방종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어감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대상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일삼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씀씀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는요 하나님 중심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거 정말 성경을 비추어보고 그 나라와 의를 비추어볼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나의 신앙을 업시킬 수 있는 것일까? 다운시켜버리는 것인가? 이게 어거스틴의 요지인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내 소원을 사용하신다. 나 뭐 하고 싶다? 그것만 보면 열정이 내가 불타오른다. 그것만 보면 내 은사가 막 꽃을 피운다. 그것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주님 생각하게 되고 정말 헌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 그거예요. 직업, 학교, 나의 뭐 삶의 다른 양태들,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범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랍고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면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쓴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분인가요? 이분이요 성령의 역사가 막 목회를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막 그냥 들썩들썩하고 막 그냥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득해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교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 갖고 계신 분들
신문서 다 가져오세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집문서뿐만이 아니라 제 사업과 가진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증축하고 싶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물욕이 이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건데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집문서 다시 다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물은 다 예수님 겁니다. 이제는 청지기답게 잘 관리하며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배우자와 살고, 똑같은 자식을 키우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요, 컨텐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해요.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그 선택과 결정을 놓고 뛰고 헌신하고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막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지 우리를 무슨 로버트 마냥, 또는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는데 그리로 안 가면 어떻습니까? 자꾸 땡땡땡땡 하면서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글로 몰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삶의 일상, 소소한 삶의 발걸음, 그 작은 선택과 결정,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냥 몰려가지고 했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선택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크고 작은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통하여, 즉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대충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선 다해 살고 열심히 살고 열정을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대기였던, 남들은 정말 다 하고 싶지 않아서 딸은 그냥 빙빙 돌았던, 그 설거지하는 그 일을 맡았던 수도사죠, 로렌스 형제. 이분이요, 그 누구보다도 그 설거지 일하는 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려갔습니다. 영성의 대가가 됐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성화는 일을 바꾸는 데 달린 문제가 아니다. 평상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자신의 일상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똑같아도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미가. 제가 설교 초두에 소개했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안 봐도 뻔해요. 굉장히 꼼꼼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내가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이걸 다 스스로 계산기 두드렸던 그걸 이분이 책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80세일 경우에 대략 2만 9,200일을 살아갑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70만 800시간을 살아갑니다. 직장 가고 얽매여 있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내가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일이나 사업이나 뭐 하여튼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요걸 제외하고 내 삶의 일상적인 루틴들, 그냥 내가 집에서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분이 다 두드려 왔어요. 양치질이 2000시간입니다 잠자는 것이 2만 400시간입니다 먹는 거 4만 3,800시간입니다 집안일이 5만 8,400시간입니다 운전 30분 할 때 따지면 14,600시간 잡무, 이것저것 하여튼 뭐 하여튼 이것저것 87,600시간 그러니까 80평생을 두고 70만 800시간 중에서 적어도 41만 시간이,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일들 속에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요, 우리에게 어떤 관점이 생깁니까? 아하, 내 일상, 내가 사람들하고 스몰 톡하면서 이야기하고 시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하고 밥 먹고, 내가 집에서 자식들한테 무슨 얘기해주고 아내와 무슨 말하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절반이 넘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제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한때 나는 특출한 재능과 기민성, 타고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더는 아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삶의 과정을 즐기며 꾸준히 제 길을 가는 이들이다. 그렇게 시종여일한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지금도 돌아간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공들여 설교하는 목사들, 최선을 다한 후 제 시간에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들, 직원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자들, 나는 그들을 존중한다. 기록 못지않게 선수들을 중시하는 코치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경비원들, 회의에 정시 출석하는 동료 교수들,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 모든 것은 작은 일에 충실한 우리의 태도로 귀결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생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고요, 우리가 내리는 소소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 이 뜻이에요. 이거 놓치고 나서 인생에서 진짜 0.1%도 안 되는 뭐 엄청난 뭐 뭔가 이슈, 뭐 그런 사건이나 내게 다가오는 뭐 행운과도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원리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인신매매범이 됐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종이면 종으로, 그가 죄수면 죄수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 머리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하면서 날밤 세워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되는가, 이걸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보니까요, 몸을 함부로 놀릴 수 없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던지지만 단칼에 끊어버리는 거죠.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한 세월 보냈지만 그 뼈저린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종놈으로 죄수로 살아가는 그 순간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최선 다했다는 겁니다. 결국 노예 상태에서 내린 그 작은 선택 결정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예 생활 내내 그냥 분노하면서 쓴뿌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그냥 막 괴로움 속에 살았다면요, 그냥 자기 몸을 방임에 던져놓고 보디발 아내하고도 그냥 정해준 거야 이러면서 힘든데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가 그렇게 자기를 던져버렸다면요, 하나님이 그가 청소년 시절에 꿈꾸게 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도요 자기의 매형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전이 발발을 했을 때 미국엔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펄펄한 20대입니다. 20대 초반. 그러니까 막 육체의 혈기와 정욕과 또 두려움과 좌절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 하는 게 뭐냐면 노름하고 술에 빠져있고 기지촌에 창녀들하고 잠을 자고 뭐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상심리 그거 그냥 쾌락으로 누리고.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매형도 그 즈음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분의 아내, 매형의 아내, 즉 제럴드 목사님의 누나죠, 매형이 파병 간 한 달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 실물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리라 결단을 하고, 그 누나도요, 누나도 매형을 돕기 위해 가지고 편지를 그냥 거의 매일 쓰고 사진을 엄청나게 보내고 녹음을 해가지고 아기의 아빠 아빠 하는 그런 목소리라든지 우는 목소리, 또 부인의 그 목소리 사랑한다는 막 그런 말들 계속 보내주고, 그 매형의 막사에는요 그 집에 가족들의 사진으로 쫙 도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결국 파병 기간 다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 아기 안고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는 그 모습을 이 제럴드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형이 돌아온 이후에도 건실하게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다섯 자녀를 낳고 손주들도 보고 치과의사로 열심히 살면서 교회에 참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최선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닌 거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무너졌다면, 실패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그 눈물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단련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결정장애에 걸린 것처럼 내가 이 선택해야 되나 저 선택해야 되나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내가 이거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주변에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딱 기준으로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보는 다리를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최선으로 경주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바뀔 거예요. 그냥 한마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확 던져버리고 한마디 또 들었다고 해가지고 용서 못하고 집안 전쟁하고 있는데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속에 풍성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녀 어떻게든 그냥 성공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몰아가고 푸시를 해요. 자녀는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신앙도 버려버리고 나중에는. 그거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잘 최선 다해 양육한 다음에는 넓은 대양과도 같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언약 백성 결코 버리지 않아. 이 믿음으로 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야망과 욕망의 분출의 장소로서의 일터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예수의 덕을 드러내고 그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선택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일터가 여러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두 번째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훗날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